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개발협회 수석전문위원 이권태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비가 온다는 소식도 있죠. 오늘 환경 관련 이슈는 탈원전 2년 온실가스 폭탄 터졌다라는 제목의 논설이 실렸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2년을 넘기며 태양광 풍력 스캔들 목록도 덩달아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꼬리가 잡혔는데,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며 태양광하면 떼돈을 번다 했던 운동권 출신 친여연사가 무자격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보조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탈원전의 후관은 또 있습니다. 온실가스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가 2017년과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했는데, 2016년 6억 9,400만 톤이던 배출량이 2017년 7억 900만 톤, 작년엔 7억 2,500만 톤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합니다. 2016년 0.2%이던 전년 대비 배출 증가율이 2017년과 2018년 두해 연속 2%대로 10배 치솟았습니다. 월전 1호 조기 폐쇄, 원전 가동률 축소 공백을 석탄, LNG 발전이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원전은 미세먼지는 물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석탄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기가와트당 820톤, LNG도 490톤이나 됩니다. 탈원전이 온실가스 폭증 부메랑으로 돌아온 이유입니다. 정부는 작년 7월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려 온실가스를 배출 예상치 대비 37%를 줄이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2018년서부터 2020년엔 매년 6억 9,100만 톤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첫 해인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가 약속보다 3,400만 톤이 많아졌습니다. 정부 로드맵은 시작부터 크게 뒤틀려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태양광 풍력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도 전기를 싼 값에 공급하고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에너지는 원전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 12위 온실가스 배출 대국이고 OECD 회원국 중에서도 6위에 해당이 됩니다. 국제환경단체들은 한국을 기후 악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탈원전 2년은 이러한 한국의 위상을 더 실추시켰습니다. 태양광 스캔들뿐 아니라 이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오늘의 논지입니다. 참, 우리나라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도 참,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마음에 안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좀 지혜를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환경맞고 인증제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환경마크란 환경마크 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의 로고, 즉 환경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마크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해서 자발적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입니다. 제품의 환경성이란 제품과 재료와 제품을 제조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 환경마크 도안을 보시면 그림과 같은데요. 푸른 나뭇잎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 친환경 이미지를 대변하며 동그란 형태로 감싸지는 형상은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제품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원형의 이미지는 친환경 제품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통합 로고의 환경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연을 대표하는 그린 컬러만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였습니다. 환경마크의 추진 목적 및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마크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 서비스에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은 환경마크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 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환경표지 인증, 환경부 고시, 환경표지 인증 심사 신청 수수료 및 사용료, 환경부 고시,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 기준,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등이 있습니다. 환경마크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근거해 국가가, 즉 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입니다. 1990년 4월 출범 이래로 제품 전 과정에서의 종합적인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을 선별하여 환경마크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환경마크 제도는 동일용대 제품 서비스 가운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전 과정의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 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입니다. 인증 대상은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마크 인증 기준이 고시된 제품 서비스에 한하여 환경마크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 대상 제품 예를 들어보면, 사무용 기기 및 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 건설용 자재, 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 가구,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 장비, 복합 용도 및 기타 그 서비스 등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 기준 고시 별표에 나오는 그런 대상 제품들입니다. 제외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제외 대상 제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재품. 법적 근거로서는 환경기준 및 환경산업시험법 제17조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마크에 대한 총괄 및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은데요.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에서 환경마크 제도 관련 법규 재개정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 기준을 고시하고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 파악 및 공고, 기타 환경마크 제도와 관련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으로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서 인증평가 전략실, 인증일실, 친환경 제품관리실에서 환경마크 대상 제품의 선정 및 대상 제품의 인증 기준 재개정, 환경마크 인증 및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에 대한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 기준을 처음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신청 업체는 다음과 같이 신청 업체가 인증 기준에 대한 재개정을 신청을 하면 선정 개선 제안서를 접수받고 기초 자료를 접수받아서 의원회를 개최하고 대상 제품 선정위원회, 인증 기준 설정위를 통하여 인증위원회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고 대상 제품에 대한 선정 결과, 인증 기준에 대한 제정 결과, 기준안에 대한 개정 결과 등을 통하여 인증 기준 재개정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 기준 고시를 환경부에 요청하면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 기준에 대한 고시를 환경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기준이 나와 있는 그런 제품을 신청하는 업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청인 업체가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 검증을 통하고 시료를 시험 분석을 해서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심의 결과 통보 및 환경표지 사용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로 합니다. 사후관리는 인증업체가 사후관리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기관에서 사후관리 사전 예고를 하게 되면 자체 품질관리 내역서를 요청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시도에 대한 시험 분석을 해야 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부적합 제품이 있을 경우 인증 취소 요청을 환경부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인증 취소를 하게 되죠. 이런 업무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중각 부서별 하는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환경표지 인증실 및 환경표준관리실에서 하는 일입니다. 인증평가전략실에서는 환경마크 인증기준 재개정의 제반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요. 인증기준에 대한 재개정, 인증기준 국제표준 활동을 하고요. 인증일실에서는 환경마크 인증의 제반적인 업무 수행과 인증신청 상담, 최초 인증 및 갱신 인증, 인증서 발급, 인증업체 및 인증 현황 데이터 관리, 해외 환경 인증 지원 및 검증을 대응을 하고, 친환경 제품 관리실에서는 환경 마크 인증 제품 사후 관리에
제반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인증 제품,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를 하고, 환경 맞고 도안 무단 사용 등을 조사를 하는 반면, 사후 관리 업무를 상담을 합니다. 환경 분석 평가 센터에서는 환경 맞고 인증 및 제품 환경성 관련 시험 분석 업무 수행 하면서 시험 분석 접수 및 성적서 발급, 시험 분석 장비 및 시설 유지 보수 관리, 시험 분석 업무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마커 인증의 취득 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포상 제도에 대한 추천. 근거로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33조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마커 인증 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 성장 유공 등으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 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을 하는데요.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고요. 대형 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친환경 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근거는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나와 있는데요.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 마크 등 친환경 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단, 현저한 품질 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및 정부 운영 제도에서 인증 제품 사용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 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황서를 통해 환경 맞고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녹색 기업 지정 제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 등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 맞고 인증 제품 사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타로서 조달청 우수 제품 등록을 지원할 때 가점을 주고 정확히 평가서 발급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환경 맞고 인증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인증 심사원에 대한 양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은 환경 마크 인증 심사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 있는 환경 표지 인증 심사원 양성을 통해 인증 소요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또 환경 마크 인증 심사원 양성 과정을 통해 환경 마크 인증 전문성 강화 및 인증 심사 업무 효율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교육 대상은 환경 맞고 인증 심사원 자격 취득 희망자이고요. 교육에 대한 근거는 환경 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제50조 및 제52조. 교육 시기는 매년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서 있고요. 교육 기간은 이론 교육 및 인증 실무 교육 5일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교육 시간의 80%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수료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제품 환경 정책, 둘째 날에는 환경 라벨링 개론, 3일차에는 환경 마크 인증 실무, 4일차에는 마찬가지로 환경 마크 인증 실무, 5일차에도 마찬가지고, 6일차에는 인증 심사원 자격 시험이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 라벨링 개론에 대해서 다음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시험에 나오는 과목은 제품 환경 정책, 환경 라벨링 개론, 환경 마크 인증 실무이고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합격하게 되겠습니다. 자격 심사는요,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증 심사원 자격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환경 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제50조에 인증 심사원의 자격 기준 등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공 계열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 이공 계열의 4년 이상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이공 계열 이외에 4년제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이공 계열 이외에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후 4년 이상의 실무 경력.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인증심사원 자격이 되겠습니다. 상기에서 요구한 실무 경력이라 하면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얘기합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개발, 생산 및 평가 분야, 제품 환경 규제 대응 및 친환경 제품 보급 확산 관련 분야, 환경 표지 인증 관련 분야, 제품 환경성 품질 시험 검사 분야, 환경부의 기술의 환경 관련 분야, 이런 것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실무 경력에 해당이 됩니다. 인증심사원 양성 과정에 대한 운영 절차입니다. 운영 기관은 KT,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고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계획 공고, 신청 접수, 그리고 위원회 구성, 강사 및 출제위원회에 대한 위촉, 교육 실시 1일차부터 5일차까지 하고, 6일차에 시험을 보고, 채점 결과표 인수해서 결과 보고 및 통보, 또 자격 심사 접수 후에는 결과를 위원장이 자격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합격이 되면 심사원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환경마크 인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환경마크 인증 심사원에 대한 예상 문제를 좀 맛보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를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을 말하는 것이죠. 온실가스의 종류 6가지를 대면 아산화질소, 메탄, 이산화탄소, 육불화합, 과부하탄소, 수소발화탄소 이상 6가지가 대표적인 온실가스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IPCC 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치의 약자로서 UN의 WM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 과학자 그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UNFCCC 기후 변화에 관한 협약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죠.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부속성 국가, 비부속성 국가로 나뉘고 있습니다. 교토정서 채택은 1997년도 했고요. 협약 시행 방안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선진국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고, 교토 메커니즘을 채택하였습니다. 교토정서는 2005년에 발효되었고, 그러나 이제 미국과 호주가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발리 로드맵 채택은 2007년도 했는데 개도국 감축 필요성을 합의하였고 2009년 말까지 포스트 2012 체제
협상 완료를 합의하였습니다. 국제 환경 규제 강화, 국제 협약 또는 자국의 환경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제정한 최소한의 법령,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 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규제 이행을 위해 의무의 표준을 활용하였고, 적합성 검증을 위해 강제 또는 의무의 인증제도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WTO TBT 협정 의무란 무차별 원칙, 내국민을 대우하고 국제 표준을 채택하고 통보 의무가 있으며 정보 답변 제공 및 질의서를 설치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린 보호주의, 국가 안보, 기만적 관행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안전,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한 규제는 허용하되 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소한의 규제만 하도록 하는 규정이 그린 보호주의입니다. 가트 출범은 1948년 했고요. WTO 전환은 1995년도입니다. 각국의 환경 정책 변화는 1990년대 초까지는 사후 처리 대응을 중심으로 하였고, 2000년대 이후 지속 가능 발전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환경 정책의 전환, 현장 중심에서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사후 처리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사후 처리 대응 한계 인식이 제품 환경성이 무역 규제 수단으로 작용 등과 같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으로 사고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SCP,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으로서 용과정을 견제하는 모든 단계의 공급망에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자원 관리를 증대하고 또 모든 사람의 삶의 질 개선 동안 생산 및 소비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과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입니다. 마라케시 프로세스는 SCP 실행을 위해 지원하고 소위 10-Year Framework of Programs on SCP에서 SCP 활동을 위한 지구적 체계 개발입니다. 국제환경규제 본격화에 따른 현황, 환경정책을 가정한 보호무역조치의 증가가 되었고,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규제 다양화 및 새로운 통상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또는 지역 환경규제의 사실상 국제환경규제화입니다. 제품 중심의 EU 환경정책 전환 사례를 보면, 적절한 소비 생산 패턴 및 이윤의 전략적 정책 통합 구축 대응으로서 방향, 제품 통합 정책,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과 지속 가능한 산업 정책 시행 계획.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1990년 중반에 제품 통합 정책 개념을 도입 시작을 했고, 모든 제품은 제조, 사용 또는 폐기 등 어떤 방법에서 환경 파괴 원인이 됩니다. 제품 정과정 모든 단계에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가장 효과적인 실행을 찾고자 제품 통합 정책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 조화 개발 시작점으로 회원국의 기존 경험 등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제품 환경 정책의 실체, SCP 실행을 위한 EU 제품 통합 정책 IPP를 도입하고 2001년 SCP 실행을 위한 제품 통합 정책에 대한 그린 페이퍼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IPP 조화와 기본 원칙, 통합 협력 공유하게 되었고 IPP 3대 원칙은 제품의 정과정에 따른 요구되는 환경 혁신 공정을 개시하고 정부, 기업 및 소비자들 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시키는데 기본 바탕을 놓았습니다. IPP 그린페이퍼에서 제시된 정책 융합은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전 과정 모든 단계에서 모든 제품의 그린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일 정책이 아닌 여러 정책 도구의 복합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규제를 기본으로 한 합리적인 규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EU 제품 통합 정책 IPP 확산이 되어서 IPP 툴박스 지속적인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다양한 유인 정책인 자발적 참여 인증 제도를 활용한 연방 조달 규제, 1993년 EPP 상대적 우수성 제품 구매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환경 규제의 본격화에 따른 시장 선점을 위한 규제 대응 제품 개발이 가속화되었고, 국제 환경 규제 본격화에 따른 현황으로 환경 정책을 가장한 보호무역 조치의 증가가 되었고, 사실상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 강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제품에 대한 차별적 규제 등을 적용하게 되었고, 표준 기준 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TBT 형태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규제 다양화 및 새로운 통상 마찰 원인을 작용하게 되었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규제 다양화 및 무역 분쟁 소지를 유발하게 되었고, 수출 제품에 대한 특정 규제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게 되었고, 국가 또는 지역 환경 규제의 사실상 국제 환경 규제와 규제의 하모니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시사점은 국제 경쟁력 대응 강화 및 일원화를 통한 통합 대응 기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ROHS, 인체 건강 보호 및 환경적으로 안전한 폐 전기 전자제품 폐기를 위한 유해 화학 물질 사용 제한입니다. EU ROHS2는 인체 건강 보호 및 환경적으로 안전한 폐 전기 전자제품 폐기를 위해 유해 화학 물질 사용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ROHS2는 납카드늄 순, PBB 또는 PDPE입니다. WEEE, 전기 전자제품의 폐기물 저감 방지, 재사용, 재활용, 회수 등 제품 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위한 환경성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EULV, 자동차의 폐기물 저감 방지, 재사용, 재활용, 회수, 제품 정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환경성 개선을 말합니다. PCTS, 사용된 PCB 처리, PCB 함유 제품, 에 대한 폐기 처리인데요. 여기서 함유 제품, PCB 함유 제품의 예를 들면 변압기, 저항기, 열 전달 및 유체 시스템, 실란트, 탈충제, 페인트 등을 PCB 함유 제품이라고 합니다. 파킹, 소비자를 위한 안전 위생 및 사용 요구를 맞출 수 있도록 파킹이라 패킹이라고 불러야 되겠네. 최소 포장, 중량 및 부피를 제한하고, 포장 재료 및 구성 원료의 유해 물질 함량 저감, 재사용 가능 또는 회수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요점입니다. 환경 영향이 되는 7가지를 써라 하면, 탄소 발자국, 물 발자국, 자원 발자국, 부영향화, 광화학 스모그, 오존층 영향, 산성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녹색 경제의 개념, 지속 가능 발전을 목표로 환경지 개선과 사회 포용력 향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경제 체계를 얘기합니다. 환경치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물질 감축시키고,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을 개선하고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포용력에 있어서는 빈곤과 기아, 환경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 소득과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이겠죠. 주요 온실가스 감축산 다섯 가지를 써라. 그러면 배출권 거래제, 자발적 협약, 직접 규제, 보조금 제도, 탄소세 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면 환경 또는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취소하고 어떠한 해로움 없이 조화를 이루도록 환경을 배려하는 것이 이것이 친환경이고, 친환경 제품 하면 친환경의 정의에 따라 환경 및 사용자와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제품을 얘기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최선이란 기본 철학을 토대로 긍정적 환경영양제를 선정하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환경성을 반영한 제품을 할수 있습니다. 환경 라벨링, 제품의 자원, 에너지 사용, 환경 오염 배출, 인체, 생태계 유해 영향 등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동일 용도의 타 제품에 비해 현 상대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라벨링을 해주고는 것이죠.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표시, 문구, 도안 등을 부착하는 것을 의미하고, 환경 라벨링은 환경 표지, 환경 마크, 친환경 제품 모두 이크루입니다. ISO의 환경 라벨링 정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 측면을 나타내는 주장을 라벨, 로고, 문구, 심벌, 그래프 등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말하는 환경 측면이라 하면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활동, 제품 서비스 등을 얘기합니다. ISO 규정에 의한 환경 마크 유형을 보면 ISO 14024 타입 1이고요. 최종 소비자 및 산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하나 이상의 환경 측면을 이슈로 갖고 있고 공공구매와 관련돼 있고 매우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3자 공인기관에 의해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ISO 14021은 타입 2로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하나의 특정 환경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원칙적으로 다중 이슈에 적용이 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자 책임을 따는 라벨, 즉, 자기 선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ISO 14025 타입 3. 교육 및 산업 소비자, 최종 소비자, 제품 환경 영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술 제품,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합, 연구 실무자 책임으로 평가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제3자 공인인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자간 협정, 다자간 상호 인증 협정으로서 MRA인데, 2001년 캐나다 젠 국제통합 에코라벨링 시스템으로 2003년 도입 의결하였습니다. 표준 개념,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질서 달성을 목표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반 활동 또는 그 결과를 위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사용하기 위해 규정한 문서로서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인정된 단체에 승인된 것을 말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동 대응 필요성 제기 및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환경 경영 시스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 환경개발위원회에서 ISO 및 IEC 환경영향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1993년 TC207 설립하게 되었고, 7개 소위원회에서 ISO 14000 시리즈 환경경영 표준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SC1에서는 환경경영 시스템, 2에서는 환경심사 및 환경조사, 3에서는 환경라벨링, 4에서는 환경평가, 5에서는 정과정 평가, 6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커뮤니케이션, 7에서는 지구 온난화 가스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파리 협정 신기후 체제, 선 개도국 구별 없이 195개국 모두 참가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의 대응책을 구축하게 되었고, INDC 기반 감축 목표를 세우고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기술 이전 그리고 인류의 국제 시장 메커니즘 체험을 조정해야 될 것이고, 제3자 검증 전문가의 검토를 요구 사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교토 의정서, 선진국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의무를 갖게 되었고, 개도국 자발적 감축 행동, 배출권 거래제 및 CDM, 4년마다 국가보고서 제출 등 하게 되었습니다. 탄소시장, CDM, 청정개발체제, 교도 의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의 완화를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오던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NX1으로 국가로 분류되어 개도국 시 상호 CDM 사업이 가능해져 있습니다. 환경 규제 기준 준수, 제품 제조 과정 또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수질, 폐기물, 유기화학 물질 등 환경 오염 물질의 적정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환경 관련 법규 및 협정에서 인정받는 기준,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 그다음에 인증을 받는 자는 인증 기간 동안 환경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환경 표지 불가 제품. 아까도 말씀드린 식품 위생법상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의 수송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산물로 정된 목제품 등이 환경표지 불가 제품입니다. 환경맞고 운영체계, 환경부 관련 법규 제정 등 제도를 총괄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운영기관으로서 대상 제품 선정 및 인증 기준 개발 및 인증 제품 사고관리, 인증 제품의 보고 박상 등 또, 시험검사기관에서는 인증신청 제품 및 인증제품의 시험 분석을 하고, 환경맞고 제품의 공공시장 참여 인센티브 탑재까지는 공공기관 의무 대상,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 제6조에 나와 있고요. 수달정 우울품 구매 대상 적격심사, 가산점 부여를 하고, 정부 시행 운영 제도에서 가산점 부여하고, 지자체 물품 구매 기준, 공사 시방서 등 우선 구매 반영, 초달성 우수 제품 등록 지원, 종합 기술 평가서, 환경마크의 운영 순서를 보게 되면, 1992년 환경마크 제도 시행을 하였고, 환경마크 제도 근거 법령 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1997년 제네 가입하였고, 제네는 국제환경 라벨링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2005년도에
공공기관 녹색 제품 의무 구매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였고, 2017년 총 160여 대상 제품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경영 시스템의 적합성 평가 인증 조건은 모든 인원이 환경 방침을 인식하고, 두 번째, 중대한 환경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적절한 자격이 필요하고, 내부 심사 체계가 운영되며 효과적이어야 하며, 환경 검토가 한번 이상은 실시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환경 상태 표시는, 상태 표지는, 제품 서비스 포함, 원료 획득, 생산, 유통, 소비 및 재폐기 정거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소비자에게 환경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주도의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체계 구축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과정 평가, 제품 및 서비스 시스템의 정과정인 원료 채취, 생산, 유통 및 수송, 사용, 폐기 단계에서 자원 사용량 및 환경 배출량을 정량화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환경성 평가 기법을 정과정 평가라고 합니다. 탄소 성적 표지 제도, 탄소 배출량 인증, 제품 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합니다. 저탄소 제품 인증. 탄소 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이 동등 제품의 평균 배출량보다 적은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 관련 법규 준수. 환경 표지 인증을 받는 자는 인증 기간 동안 환경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됩니다. 다만, 환경 규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위반 내용에 대한 개선 대책 및 다음 각목에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첫째, 소재 지역의 환경 규제 기준 목록. 둘째, 환경 규제 기준 이행 체계. 셋째, 환경 규제 기준 이행 기록 문서 보관 규정 만들죠. 넷째, 재발 방지 대책 및 실천 내용을 제출해야 됩니다. 환경 규제 기준. 제품 제조 과정 또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한 물질 등 환경의 적정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되는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환경 규제 기준이라고 합니다. 환경 마크 인증 기준, 환경성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 합니다. 환경성은 제품 정관에 걸쳐 다중 속성이 환경성이 우수하도록 기준 설정하고, 품질, 제품별 KS 기준 대비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것, 안전성,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 관련 규제 기준에 적합할 것, 공정한 제품 정보 전달, 제품의 표시 광고가 표시 광고 검증에 대한 법률에 적합할 것, 기업의 환경 법규 준수, 인증 기간 동안 기업이 위치한 지역에 환경 법규, 환경 협약 준수할 것. 이런 것 등이 환경 마크 인증 기준입니다. 환경 표지 불가 제품 아까도 나왔었고, 환경 마크 운영 체계도 나왔었고, 제니시스의 접근 방법 5가지. 회원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신뢰 구축. 회원 기관 간 자발적 인증 협조 가속화, 제 차원의 기관 인증 체계 도입, 국제 공통 인증 기준 개발 및 적용, 국제 공통 로고 개발 및 사용, 녹색 경제 개념, 지속 가능 발전을 목표로 환경질 개선과 사회적 포용력 향상을 바탕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경제체계를 말합니다. 환경 7. 첫 번째, 온실가스 및 환경 오염물질의 감축. 두 번째,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개선. 세 번째,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유지. 그래서 말하는 사회적 폭력, 인권과 기아, 환경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 소득과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EMS, 환경영향 시스템의 적합성과 인증 조건은 모든 인연의 환경 방침 인식. 두 번째, 중대한 환경을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적절한 자격이 필요하다. 세 번째, 내부 감사 체계가 운영 중이며 효과적이어야 한다. 네 번째, 국경자치 검토가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실시되어야 된다. 국제표준최종원칙, 자발성, 범용성, 다양성 분야 포괄 적용하고 합의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시장성, 시장 원리 및 자발적 참여, 파리협정에 대해서 설명하라. 선개도국 995개국이 모두 참가하였고, INDC 감축 목표,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게 되었고, 세 번째, 기술 이전, 그리고 국제시장 메커니즘 체원 조성, 네 번째, 제3자 인증, 전문가 검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토 의정서, 선진국 90년 대비 5.6% 감축 목표 세워졌고, 개도국, 개발적 감축 행동을 하게 되었고, 4년마다 국가 보고서 제출해야 되고, 배출금, 네 번째, 배출금 관리자 및 CDM. 여기서 CDM이란, 교도 의정에 따라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술 투자를 통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은 선진국의 감축 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제환경 규제 본격화에 따른 시사점은 국제 경쟁력 대응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통합 대응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국제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환경 라벨링, 환경 신기술 인검증 등의 적극 활용, 제품 중심으로 한 통합 규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린 소비자 확대 및 국제화에 따른 선도 대응 제품 개발, 국제환경 규제 본격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체계의 구축 필요성 증대, 규제 다양화를 통한 환경 정책을 가장한 보호무역 조치의 증가, 규제의 수동적 대응이 아닌 해당 국가의 법령 위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무역 환경 종합 대응 기반을 구축해야 되고, 합리적인 대응을 위해 주요 규제 통행별 기술 정보 축적을 해야 된다. 국제 환경 규제 본격화에 따른 시장 선점을 위해 규제 대응 제품 개발의 지속화. 현재뿐 아니라 미래 시장을 선점 또는 선도할 수 있는 기업 전략은 친환경 제품 개발과 마케팅입니다라는 얘기고요. 즉, 환경 문제는 기업 생존 전략과 경제 직계되는 문제로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수 있도록 녹색 경제 체제와 친환경 경제 제품 개발의 지속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에코 디자인 전략의 적극 활용, 자사 생산 품목 내부 솔루션 등이 국제 환경 규제 본격화에 따른 시장 선점을 위한 방안입니다. 제품 환경 규제, 통합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 제품별 세부 규제 정보, 해당 제품에 대한 각 국가 환경부 사항별 규제를 통한 정보. 두 번째, 자가 진단. 해당 규제 사항에 대한 제품 적합성 여부를 자체 평가. 세 번째, 대안 전략 수립. 구체적 자체에 대한 전략 도출. 이
통합솔루션 프로그램 제품 환경 규제에 대한 개발입니다. 국가별 환경라벨 시행은 독일 블루엔젤이 1978년, 북유럽 5개국 노르딕이 1989년, 뉴질랜드 환경선택이 1989년, 일본 에코마크가 1989년, 한국 환경마크 1992년, 미국 그린실 1992년, 중국의 환경표시 1993년, 우수환경선택이 1994년입니다. 국제환경라벨링 네트워크는 1994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48개국과 라벨링 세계협의기구로서 국제환경라벨링 네트워크를 주도하였습니다. 환경라벨링 정의에 따른 유형물류는 임의 인증, 자발적 인증이고요. 법적 인증, 정부 주도 인증이 있고, 타중소속성과 정과장이 있고, 환경마크 등이 있습니다. 환경마크의 정의는 제품의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의 라벨이다.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었죠. 탄소성적표지 제도, 제품 정과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 나타낸 것. 저탄소 제품 인증. 탄소 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이 동종 제품 평균 배출량보다 적은 제품의 인증을 부여합니다. 탄소 배출량 기준 4.24%. 기준은 1.43%인데, 현재 4.24%라는 얘기죠. UNFCCC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국제 협약,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자 1990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92개국이 체결한 국제협약이다. 리우 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1990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 338개국 우리나라는 제외되었고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는 이른바 교토 의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에 참여하게 됐는데, 2009년 말까지 2012년 이후 이른바 포스트 교토 체제를 위한 세계 각국 간 협정을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까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IPCC란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 환경 계획과 세계 기상 기구의 주도하에 기후 문제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에 탄생한 국제 기구입니다. TBT 간단히 무역상 기술 장벽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저탄소 녹색 경제 개념을 서술하시오. SCP 지속 가능 발전을 목표로 환경질 개선과 사회적 포용력 향상을 바탕으로 지속적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경제 체계다. 다시 한번, 저탄소 녹색 경제의 개념. SCP의 지속 가능 발전을 목표로 환경질 개선과 사회적 포용력 향상을 바탕으로 지속적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경제 체계이다. 환경질 개선, 온실가스 및 환경 오염물질 감축. 두 번째,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개선. 세 번째,
생물종 다양성 및 생태계 유지. 사회적 포용력은 기아 빈곤, 환경적 취약성 개선, 그리고 경제 성장은 소득과 일자리 증가. 네. 신기후 체제와 관련한 파리협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1. 대상 3개도국, 무역없이 195개국 모두 참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유쿠르한 화산화탄소, 과부라탄소, 수소브라탄소, 삼브라질소 등입니다. 목표 INDC, 자발적 감축 목표 확정 및 5년마다 상생 향상된 목표 제출. 장기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1.5도 이하로 억제를 해야 되고, 수단으로서는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기술 이전, 그리고 국제시장 메커니즘 개원 조성. 그 다음 네 번째, 검증은 제3자 인증, 각국의 INDC 자발적 감축 목표 인식적으로 5년마다 전문가 검토 요구. 여기까지가 스탠다드 시험 문제를 뽑아본 것인데, 여기 나오는 건 전부 객관식 또는 단답형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 라벨링 캐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태원 인증평가실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목차는 개요 IS 환경 라벨링 지표준 환경 라벨링 인증제도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시문제 나왔던 것인데, 친환경, 환경 또는 생태계 부정적 영향을 저감, 최소화하거나 어떤 해로움 없이 조화를 이루도록 환경을 배려하는 것이다. 정의하고 있죠. 친환경 제품, 친환경 정의에 따라 환경 및 사용자와 쉽게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제품을 얘기합니다. 간단히 경제성장과 환경파괴의 분리를 실현시키는 제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예방이 치료보다 최선이라는 기본 철학을 토대로 긍정적 환경영향제를 선정하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환경성을 반영한 제품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품 친환경 이슈화를 보게 되면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을 위한 제품 중심의 관리 중요성. 지구 경제는 자원 효율성이 중요한 개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원 집약적 소비 및 생산 패턴에 기초하고 세계는 환경, 기후, 식량물, 재정 및 경제 등을 포함한 왕성한 활동 및 자원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호 연결된 지구적 위기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도전의 직면에 있다는 것이죠. 환경정책에서 왜 제품이 중심이 돼야 되는가? 제품의 총량이 증가 중이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증가 중이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탄생하며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교육화하고 있고 제품이 복합화하고 있고 제품이 완벽하게 설계될 수는 있으나 부적절한 사용과 폐기는 상당한 환경 영향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품 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정책에서 제품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품의 자원 에너지 사용, 환경 오염 배출, 인체 생태계 유해 영향 등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동일 용도의 타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표시, 문구, 조안 등을 부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환경 라벨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라벨링을 통해서 그린 소비자를 향상시키고 또 친환경 제품 생산 기업을 향상시켜서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 소비 생산 구현을 통한 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환경 라벨링의 기원은 1990년대 환경 보호 관심 증대 및 친환경 소비 문화가 태동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선도 기업의 제품 환경 마케팅이 시작이 되었고, 1990년대에는 정부 차원의 인증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제기구의 환경 라벨링 정의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는 제품 환경 규제 강화 및 환경 라벨링 역할이 증대가 되었고, 2010년도에는 지속 가능 소비 생산 SCP가 이슈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의 산업 환경 관리 정책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전 과정 책임, 제품 책임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산업계는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제품 전 과정에 걸친 환경 영향 관리에 부단한 노력과 함께 환경 마커를 적극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라벨링의 출연. 환경 라벨링은 제품의 환경 정보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의 라벨으로서 OECD, 인구테드, 유엔, ISO 등 국제기구에서 규정한 환경 라벨링의 정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OECD에서는 환경 라벨링은 다른 유사한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설기관 또는 공적기관이 수여하는 라벨이다. 1991년 이렇게 규정하였네요. 웅크테드는 환경라벨링은 동일한 범주의 다른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자들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수단이다. 1993년도에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유엔에서는 환경 라벨링이란 제품 전 과정 동안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기초하여 독립된 기관이 라벨을 인증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입니다. ISO에서는 제1일유형 환경 표지제도 전 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에서 제품의 전반적인 환경 친화성을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환경 표지의 사용을 부여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며 여러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라벨링 정의에 따른 유형 분류를 보면 강제성 여부로 보면 의무 인증에 속하고 법정 인증, 정부의 운영이고 운영주체는 기준의 특성을 보면 다중속성이며 이런 사례는 환경 마크. 환경 마크 라벨의 유형을 보시게 되면 국제 환경 라벨링 네트워크 GN이 있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 연합, 독일, 북유럽, 일본 등전 세계 47개국에서 사용하는 라벨링 기구입니다. 네, 에코텍스 100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섬유 제품에 대한 국제적 환경 인증 라벨이고요. SCS, 미국의 비영리 인증 전문 기업으로서 환경 산림 인증 식품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 미국의 환경보호청 EPA 주관의 에너지 저감 프로그램입니다. TCO 프로그램, 스웨덴의 IT 제품에 대한 환경 라벨링이고요. EPEAT, 전기전자 제품 환경성 평가 시정 프로그램. 미국의 비영리 민간 조직인 그린전자위원회 주관의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파이어 프리퍼드 프로그램. 이게 농림부 주관의 유기성 원료 사용 제품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M1, 건축자재 방출량 분류, EC1, 실내 바닥 제형 페인트 방출량 인증, TFE 프로그램은
미국 환경 보호제 주간에 가정용, 산업용 화학 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경험 프로그램입니다. 워터 센스 라벨, 미국 환경 보호청 주관의 물 사용 제품 자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린 가이드 인증 프로그램, 미국 비영리 기관인 그린 가이드 환경위원회 주관의 실내 공기질 관련 제품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NSF 마크, 미국 비영리 기업인 퍼블릭 헬스 앤 세이프티 컴퍼니의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에너지 소비 라벨링, EU 주간의 가정용 가전제품의 최소 에너지 소비 라벨 부착입니다. ISO에서의 환경 라벨링 창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 측면을 나타내는 주장, 이고, 여기서 말하는 환경 측면은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활동, 제품, 서비스를 말하고요. 라벨이나 로고, 문구, 심볼, 그래픽 등으로 나타냅니다. ISO에서 주장하는 환경 마크의 유형을 보면 ISO 14024 타입 1, 14021 타입 2, 14025 타입 3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타입 1은 최종 소비자 및 산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나 이상의 환경 측면 이슈를 가지고 있고 공공분해에 관련이며 매우 높은 신뢰성이면서 제3자 공인위원회에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죠. 타입 2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특정 환경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원칙적으로 사정 이슈에 적용하며 제조사 책임에 따른 라벨이다. 곧 자기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4025는 타입 3로 교육 및 산업 소비자, 최종 소비자, 제품 환경 영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술 제품, 전반에 기초한, 기초하고 있고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적합하고 연구 실무자 책임으로 평가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제3자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환경 라벨링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환경 분야인 인검증은 공정 설비 제품의 환경적 기술적 우수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환경기술 적용 공정 설비 제품의 공공 인식을 증대시켜야 했다. 대기업으로서는 공정 설비 제품의 환경성 및 기술 수준을 자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유인책이며 대소비자로서는 공정 설비 제품 환경적 기술적 우수성을 담보로 하여 소비를 유도하고 대상으로서는 인검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환경 정책 목표, 환경 보전 및 SCP의 효과적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술 경쟁력 확보 측면을 보면, 환경 기술,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공정 설비 제품의 환경적, 질적 경쟁력 확보를 국내외에 입증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주요 고객과 기업은 일반 기업으로서 제조, 1, 2차 산업의 제조업과 제3차 산업의 서비스업, 환경산업체는 환경시설, 처리 예방 보건업, 환경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재료 서비스 제공업 등이고 공정설비 제품의 환경적 기술적 우수성 확보해서 소비자에게, 일반 소비자, 공공 소비자, 기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그림이죠. 친환경 기술 적용 제품의 산업화 선언 정책의 핵심 브릿지를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KT의 주요 고객으로서 일반 기업과 환경산업체 기업이 있는데, 녹색 제품,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 생산을 축진하고 친환경 제품 생산 유인을 해서 소비자, 일반 소비자, 공공 소비자, 기업 소비자에게 또 또는 정부에게 제공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녹색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업의 녹색 경영 촉진 및 녹색 금융을 지원하며 또 환경 기술, 녹색 기술 적용을 유인하고 또 환경 비즈니스 육성하고 환경 기술 R&D 사업 기획 과제 관리 성과 확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메커니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환경 레벨링 인증 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친환경성이 보장된 제품의 생산, 기업, 그리고 환경 레벨이 부족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해 기업에게 친환경 제품 생산 유인을 제공하는 소비자가 있는데, 생산자가 환경 레벨링 요건에 적합한 친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 대비 친환경 제품 판매시 얻게 될 시장 이익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소비자도 일반 제품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라도 환경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본인에게 기록되는 편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지만 됩니다. 이것을 소비자 지불 의사라고 하죠. 환경 라벨링 국제 현황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 블루엔젤 1978년 시행되었고, 캐나다 에코로고는 1988년, 북유럽 노르딕스화는 1989년, 한국 1992년, 미국 그린실 1992년, 중국 환경 표지 1993년, EU 에코플라워 1992년, 브라질 1992년, 뉴질랜드와 일본이 1989년, 호주 우수 환경 선택 1994년 등등 지금 환경 레벨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상호협 인정협정 MLA, One Time Anywhere. 1994년 창설된 재는 초창기 에코라벨링 운영기관 간 정보 교류와 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포럼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1998년부터 각국 제도가 상호 인정협정을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부터는 각국 에코라벨링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에코라벨링 제도의 통합 운영에 대한 개념은 2001년도 젠 총회에서 당시 의장국이던 캐나다에서 처음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표준 국제환경 ISO 환경라벨링 국제표준의 개념은 최진 상황에서 최적의 질서 달성을 목표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 활동 또는 그 결과를 위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규정한 문서로서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인정된 단체에서 승인된 것이다. 국가표준 기본법 제3조에 나와 있는 국가표준이라면 국가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국제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 기술적인 공공기준으로서 특정 표준, 참조 표준, 성능 표준 등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